영어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한글로 번역된 논문입니다. 타이틀은 21세기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선교적 영성입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21세기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선교적 참여를 대비하여 기독교 영성의 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운동은 이미 21세기 전환기부터 선교에 대한 새로운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주제는 일반적으로 선교계에서는 널리 논의된 주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특별히 선교적 교회 운동과 관련된 기독교 영성에 관한 주요 주제들과 현대적 이슈들에 대한 개요를 제시함으로써 선교적 영성 영역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먼저 선교적 교회라는 패러다임에서 시작하여 영성에 대한 실제적 정의를 제시한다. 그리고 선교적 영성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주제들, 초자연적 세계관, 영적 경험, 영적 소명, 영적 은사, 치유, 회복, 영적 전쟁, 영적 분별, 영적 리더십, 영적 삶을 논의한다. 또한 글로벌 문제의 현대적 맥락에서 기독교 영성과 관련된 이슈들, 예를 들자면 세속사회, 종교다원주의, 글로벌화, 기술주의, 토착문화운동, 그리고 일 또는 직업 및 글로벌 위기를 논의한다. 결론적으로 육신적 선교적 영성 모델, Incarnational Missional Spirituality 모델을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선교적 활동들 가운데 직면하는 현대 상황의 영적 문제들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이러한 definition, 이런 정의 내린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incarnational이라는 이 단어 자체, 성육신적 이렇게 번역이 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보면 이 성이 성스러운 성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룰 성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한국식으로 한자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면 이거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오로지 예수님이 육신을 이루셨지 우리는 벌써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걸 이룰 필요는 없습니다. 벌써 육신된 우리 이 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예수님같이 어느 다른 차원에서 이 차원에 내려 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ncarnation을 하면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embodied. 그래서 육화됐다, 육화된 상태이다. 이런 뜻을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쭉 자랐고 미국에서 모든 교육을 받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왠지 저는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특별히 터미널로지나 이 정의에 관한 면에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교수들이 대부분 부르는데 저는 이제 영어로 보면 이게 이런 뉘앙스가 있고 이런 뜻이 있고 이런 깊이가 있고 한데 한국어로 번역이 될 때는 그냥 아무 의문 없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3자로서 아웃사이더로서 이 한글 개념 또 한자 개념을 파고 들어갈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incarnational 하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번역을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고 육신, 육신적인 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몸을 갖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지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지만 몸을 가진 상태로는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몸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체를 예수님도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논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부분을 보시면 선교적 교회와 기독교 영성 21세기 전환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방식을 제시하기 위해 선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 리더들 사이에서 중요한 운동이 등장했다.
선교적 교회로 알려진 이 운동은 다음과 같은 현대 개신교 선교 운동의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을 배우면 해안 선교 운동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륙 선교 운동으로 연장되고 그 다음에는 미전도 종족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는 특별히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운동의 기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본질적으로 선교, 본성적이고 또한 선교 목적적이라는 것입니다. Mission Nature, 그리고 Mission Purpose, 이러한 특징을 가진 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개별 선교사들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의 선교 세력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도록 의도하신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말했듯이 하나님이 세상에 그분의 교회를 위한 선교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분의 선교를 위해 교회를 가지신 것이다. 선교는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선교, 즉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선교적 해석학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축을 다룬다. 신학적 축, 문화적 축. 선교적 교회의 개념은 미시오 데이 또는 미시오 트리니타티스의 신학적 토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문화적 사회적 상황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는 선교적 교회가 그 시대의 현대 문화와 사회에 능동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글로벌화 그리고 기술주의와 같은 21세기 초기의 문화 특수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학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한다면 선교적 교회 개념은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궁극적 목적과 이 세상에 그의 선교적 아젠다를 위해 존재한다. 선교적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적 본성과 그의 아젠다 안에서 선교의 기원과 원천을 찾는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선포되고 입증되며 육신화된 그의 성육신적 방식에 헌신한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명을 따른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선교적 교회는 모든 기독교인이 선교사로서 그들의 특정한 문화적 상황들과 그 너머에 기능할 것을 구상한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지혜와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행사하면서 의도적이고 의미 깊게 문화와 상호작용한다. 선교적 교회는 지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소명을 받았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그의 사역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그의 본받음을 구현하고 실행한다. 선교적 영성이라는 특정 주제를 논의할 때 영성, 특히 선교적 관점에서 영성은 비교적 새롭고 참신한 주제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명확성과 정의를 위해 영성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필연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영성의 개념을 정확한 용어로 정의하긴 어렵다. 영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실제적으로 모든 것에 영성의 꼬리표를 붙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영성이라면 아무것도 영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 아니한가. 물론 궁극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이 영성과 관련이 있겠지만 영성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흔한 용어적 의미로 간주하여 경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깊은 의미가 있고 본질적이며 심지어 초월적일 수 있는 하나님과 초자연적 영역들을 포함한 무언가를 묘사하기 위해 영성과 같은 특정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성이라는 용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취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전히 영 또는 영적의 차원
내적 본질, 비물질적 현실 또는 초자연적 영역의 차원으로 정의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영적과 육적을 이분법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원주의, 다양한 형태의 영지주의, 밀교주의, 심령주의, 신비주의는 영적을 물리적에 대조적으로 보며 초자연적을 자연적에 대조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영적의 개념은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며 특별히 생명원리인 하나님 그리고 자아, 사람, 자연 또는 우주와 관련한 측면에서 본질 또는 깊이의 비유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영적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중심, 특히 삼위일체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령의 역사 중심의 삶의 방식을 의미해야 한다. 바울이 그의 서신 전반에 지시한 바와 같이 영적 프누마티쿠스 방식은 육적 살키쿠스 방식, 즉 자기 중심적이고 자립적인 삶의 방식과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적 방식이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의존적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자연적 차원과 초자연적 차원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영적 할 때, 영성 할 때 이것을 포괄적으로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나누어서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고 이거는 육에 속한다. 이런 면보다는 육도 영적인 그 차원에 포함이 되죠. 우리가 부활된 몸, 이 육신이 부활될 때는 이것은 영화롭게 우리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을 보면 영적 몸이라는 것이 따로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필자는 본질적 기독교 영성, 성교제 영성을 포함한 기독교 영성을 정의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요, 영성을 좀 연구하시고 싶고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이 데피니션에 좀 맞추도록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영성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해야 한다. 아멘이죠? 아멘. 기독교 영성은 삼위일체의 본성을 반영해야 한다. 아멘. 기독교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성령님을 의존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인류학적으로 총체적이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개인 및 단체적 단계들 모두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점진적으로 변혁적이어야 한다. 기독교 영성은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 그런즉 선교적 영성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그리스도 중심과 성령 의존적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복음의 진리를 품고 세상에 참여하는 삶과 사역의 기독교적 방식을 구현해야 한다. 이제 선교적 영성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영성은 다뤄야 할 중요 주제들이 많다. 이러한 주제들은 선교적 운동을 위해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각 영성 주제들의 설명을 간략히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초자연적 세계관. 폴 히블트는 서구 세계관이 편향된 배제된 중간, excluded middle paradigm으로 인해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올바르게 지적했다. 플라톤주의의 이원론이나 세속적 과학주의를 지향하는 서구 세계관은 중간 단계의 초자연적 존재와 세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더 나아가 티펫 윈블 크래프트는 선교에서 능력 대결, power encounter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적했다. 다른 대결 범주는 truth encounter, love encounter, allegiance encounter. 아마 여러분 선교학을 배우셨으면 흔한 이런 개념들입니다. 이러한 encounter, 이런 대결을 보완하면서 능력 대결은 특히 영적 전쟁과 축사 사역의 맥락에서 악령의 영역을 다루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세속화되고 기술화된 21세기 사회에 종사하는 교회가 성경적 성령론, 천사론,
기신론에 기초한 실천적 선교학을 위한 초자연적 세계관의 재정립을 촉구한다. 영적 경험. 기독교 영성은 성경적 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모든 종교의 영적 실체, 신적, 천사적, 악마적, 인간적, 세상적 이러한 실체에 대한 경험적 지식과 관련이 있다. 모든 형태의 실체에 대한 인신론적 이해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실체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즉 자연적 영역에 대한 지각은 우리의 모든 자연적 감각들의 활용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영적 영역에 대한 지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영적 감각들의 수단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지각적으로 열려 있다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활동에도 지각적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영적 실체에 대한 일반적 이해는 우리가 열방의 다양한 영적 현상을 다룰 때 중요한 선교적 함의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만남에 대한 성경적 이해에도 새로운 증가를 가져줌이 분명하다. 영적 소명.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플루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이 분야를 다루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성, 선지자들의 소명, 사명을 다루었고 어떻게 그 선지자들 그리고 또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그 부르심을 지니고 구체적으로 사명을 받아서 사역적으로 나섰는가. 그래서 이것을 선교적 패러다임을 삼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이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내가 갔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하나님께서 또 재임명하셔서 또 다른 곳으로 다른 사역으로 나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느 누구보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여러분의 사역과 선교를 하셔야 합니다. 영적 소명.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소명 사명에 대한 성경적 모델은 우리 각자의 선교적 소명 사명의 기초가 된다. 성경의 선지자 사도들은 그들의 소명 사명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된 역동적인 사역 또는 선교 활동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그들 각자의 선교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님을 개별적으로 대면했고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초자연적 능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신적 대면 또는 사명은 그들이 박해를 인내하거나 순교를 통해 하나님이 위임하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성경의 선지자와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소명 사명에서 그들의 선교적 선례를 찾고 그들의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구체적인 선교 과업들에 참여하도록 신선한 영감을 받고 동기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영적 은사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사역적 상황에서 영적 은사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 리스트된 영적 은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계시적 은사들, 복골 은사들, 능력의 은사들, 리더십 은사들, 그리고 봉사의 은사들. 또한 에베소서 4장에 리스트된 영적 은사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는 리더십 사역의 은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리스트의 영적 은사들이 모두 나열된 것은 아니다. 특정한 문화와 세대적 상황에 적합한 다른 영적 은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영적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에게 성령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사역의 표현으로서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영적할 때 많은 분들이 영적 은사니까 무엇인가 신령하고 무엇인가 초 자연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은사는요, 그 영적이라는 게 성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운영하시고 성령님이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의 지배하에서 이러한 은사들을 사용한다면 이것은 바로 영적 은사를 바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죄의 현실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고통의 현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에 의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과 치유, 회복의 필요성을 요구한다. 성경에서 육체적 치유의 사역은 아버지의 자비와 기적의 능력의 계시함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시범을 보였듯이 병고침, 나병치료, 귀신축사, 죽은 자 살림, 자연의 기적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가능한 하나님 나라의 현상들이다. 이러한 치유, 축사, 회복 사역은 복음이 단순히 선포되고 인지적으로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또한 시연되고 역동적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복음의 결과로 세상은 사회적 구조와 영역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변혁적 능력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의 현실이다. 우리에 대한 마귀의 전략은 직접 공격, 영적 억압, 비난, 유혹 및 미혹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권위의 위치와 영적 권위의 행사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영적 무기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찬양과 경배, 기도와 금식, 교회 연합, 순종의 행위를 활용하여 우리는 영적 대적들과 대항하여 서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악령적 존재와 영적 전쟁의 현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승리로 확증됨을 인식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선교 영역의 다양한 분야들에서 악과 어두움의 영역들에 대한 킹덤 권위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킹덤, 특히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영역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권세들과 능력들을 포함한 이 세상의 킹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에 귀속될 것이다. 즉 킹덤, 바실레아 의미에서 선교적 과업의 문제는 영적 권위, 엑수시아와 능력, 두나미스의 문제인 것이다. 영적 분별, 이같이 진실 대 거짓, 실제 대 가상에 대한 엄청난 혼동과 혼란이 나날 때에는 모든 영적 은사들과 능력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영적 지혜와 통찰력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우린 시대의 흐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들, 신적, 악마적, 인간적인 영역들을 간파함으로도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행동, 생각, 동기, 태도, 심지어 영적 분위기의 근원을 분별하도록 부름받았다. 본래 우리는 성경에 규정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친숙함을 키워나감으로써 분별의 감각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영적 분별의 훈련과 행사는 교회 사역과 세계 선교, 특별히 21세기에 글로벌적으로 통합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사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는 데 결정적이고 필연적일 것이다. 영적 리더십. 일반적 기독교 리더십과 특정적 선교 리더십의 결정적 논쟁점은 사람들에 대한 사역적 상황에서 영적 권위의 문제이다. 영적 권위를 행사할 때 이미 된 리더들에 의해 선동된 것처럼 항상 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리더십에서는 단순히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팔로월들의 웰빙을 진정으로 고려하는 책임감 있는 영적 권위의 행사와도 관련이 있어야 한다. 좀 띄어서 이 같은 영적 권위의 원리들에 의해 이해는 선교적 공동체, 교회 개척, 그리고 제자 훈련의 상황에서 필수적이다. 영적 권위는 리더들과 팔로월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권위에 진정으로 책임을 지며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필수 불가결한 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삶입니다. 성교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삼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로서의 협동, 하나님 나라에서의 봉사,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증인에 근거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가장 역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참된 성품, 진실성,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고방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차원들, 개인적, 사회적, 재정적, 직업적, 전문적, 이러한 차원들의 통합에 확고히 근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기초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의 방식인 것이다. 우리의 매일의 삶과 사역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기반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선교적 삶의 방식은 세상이 우리, 즉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닮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선교의 현대적 상황에 대한 시사점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선교를 위한 문화적, 사회적 상황들 가운데 고유한 일련의 도전이 전개되고 있다. 기독교 영성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상황들 가운데 선교를 위한 전략적 대비와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로 세속 사회입니다. 이 사회는 세속적입니다. 세속화됐습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포스트모던 이데올로기가 스며든 21세기 사회, 특히 서구 국가들은 후기 기독교 사회로 볼 수 있다. 기독교는 더 이상 서구 사회의 지배적인 시민 종교가 아닌데, 이는 가치, 문화, 그리고 세계관 영향력 면에서의 지렛대가 글로벌 북서부에서 글로벌 남동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찰스 테일러, 사회 철학자죠. 이분에 따르면 16세기, 17세기 후반에 섭리적 이신론과 18세기, 19세기의 배타적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근대가 시작된 이래로 기독교는 침식되어 가고 있으며 세속주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좀 띄어서. 그러나 모더니티와 포스트모더니티, 즉 기독교의 제도적이고 위계적인 표현들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과 함께 이 포스트 모더니티는 다양한 새로운 유형들을 가진 영성의 출현을 이끌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후기 기독교는 보다 진실된 기독교의 선교적 표현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제공해 준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어서 둘째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영성은 모든 유형의 종교적 전통들의 공통 언어이다. 기독교와 함께 세계 종교들, 고대 샤머니즘 현상 및 뉴 에이지 운동은 자신들의 영성을 보여주는 각자의 고유한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 선교의 관점에서 영성의 언어는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위한 공통의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적 관점은 우리에게 기독교 영성과 비기독교 영성의 구별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열린 자세와 주의 깊은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적 목적의 주요한 측면에서 타 종교의 영성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기독교 영성을 발전시키며 그리고 그들을 참된 영성으로 안내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각 종교가 제공하는 최선에 대하여 진실한 감사의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 같은 인식은 자연적 또는 창조적 원리들의 어떠한 구속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에 근거한다. 다음은 선교를 위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간 대화의 기반을 제공하는 세계 종교의 기본 특성들과 가치들이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타 종교에서 배울 수 있는 점들. 그래서 이 점들이 하나의 출발점들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더 나은, 더 깊은 육신적, 선교적 영성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관용과 통합, 불교에서는 부정과 객관, 독일에서는 자연과 환경,
유교에서는 인간과 사회, 유대교에서는 언약과 신앙, 이슬람에서는 순종과 복종. 글로벌화입니다. 글로벌화, 글로벌리제이션은 경제적, 기술적, 문화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적 요소들이 모두 국제적 규모로 연결되고 통합되는 가장 포괄적인 현상으로 인식되면서 일상적인 용어가 되었다.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특별히 여행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기독교 선교를 위한 대단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1세기의 문화와 기술의 발전으로 큰 혜택을 입은 초기 기독교 선교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팩스 로마나 로마 평화 시대에 코인의 헬라어, 고전 헬라어가 아닌 일반 방언입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와 로마 도로 체계의 가용성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다양한 민족들과 문화들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와 같이 글로벌화를 통해 섭리적으로 놓인 다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목적을 위하여 모든 문화적 차원들을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기술 문화주의입니다. 테크놀로지즘이라고 하죠. 21세기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뭐 인터넷 세계나 가상현실적인 세계, AI, 로보틱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테크놀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클라우스 슈와브 회장에 따르면 우리는 현재 물리적, 디지털 및 생물학적 영역이 집합적 사이버 물리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는 우리의 삶이 사이버 공간, 가상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영역들과 필연적으로 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21세기 기술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으며 모든 종류의 현실, 심지어 영적 현실까지도 생산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교육 및 치료 같은 인류를 위한 기술 발전이 많은 이점을 갖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같은 기술 시스템이 탈혼화 및 탈육화 경향을 모두 강화시키는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포스트 휴머니즘 또는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이념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선교적 함의는 기술적으로 잠식된 이 세대의 의식을 건져내기 위해 사이버 공간과 메타버스의 가상 영역으로 침투하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좀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여러분이 이제 선교사로서 이제 지리적으로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하지만 실제로 인터넷도 그런 개념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메인이 있다는 거예요. 플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주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놀고 있는 이 젊은 세대들, 거기에 빠져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교회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 사로잡힌 젊은 세대, 이들을 향한 선교사가 따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선교사,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사이버를 툴로 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버를 신중히, 이 세계를 신중히 연구하고 파악하고 침투하고 거기서 이 영혼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이버 공간의 가상 도메인들과 사람들이 자신, 타인들, 아이디어들, 아바타들 및 AI의 주체와 상호작용하는 메타버스의 증강된 현실로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로 생각해야 한다. 토착문화운동입니다. 한국의 문화운동인 한류는 특유 상황에서 시작된 일종의 문화적 르네상스로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K-POP과 K-드라마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된 한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한 민족 전체가 열방에서 엄청난 은총을 누리고 있다. 한류는 한국의 모든 문화적 대사들, 선교사들을 포함한 또 교사들,
기업가들, 예술가들을 포함한 문화적 대사들이 복음의 목적을 위해 타 민족들과 연결되는 자연스러운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한다. 브릿지 역할을 한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21세기 국제적 선교사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경제적, 기술적 그리고 통신 네트워크의 자질들과 더불어 문화적 그리고 예술적 흡수가 풍부하여 물질적, 미학적, 영적 무역과 의사소통을 위한 무한한 기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전제들은 창의 예술의 신적 도구성을 설명한다. 제가 이 예술 분야에 관심 많습니다. 저는 영성신학을 가르치지만 또 동시에 성교신학 가르치고 성교신학 분야 중에 예술문화 분야에 좀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영성 한번 틀어드리겠습니까? 뭐 우리가 아신대학교에서 어떠한 실험을 해보았는가 한번 좀 목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술 자체가 예술 문화 자체가 어마어마한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술로 다 통하거든요. 어떤 언어보다 예술적인 언어는 다 통합니다. 그 현지인들의 그 말과 언어가 익숙하지 않고 그 배경이 익숙하지 않고 그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으시라 예술 문화적인 툴을 가지고 들어가자면 곧바로 연결됩니다. 예술가든 예술가든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말하는 예술가는 전문인 예술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아마추어 예술가들입니다. 하나님 본질적으로 창조적인 분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상상력과 영감의 영이시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문화, 음악, 미술, 디자인, 패션, 요리, 예술, 무용, 마인, 연기, 연극, 영화, 멀티미디어 같은 다양한 분야에 창의 예술적 재능을 부여하셨다. 자연과 문화의 세계는 모든 종류의 창의적 표현들을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연극의 무대로 간주될 수 있다. 예술적 표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예배, 그 교회를 섬기는 방식 은사 사역으로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그 전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미학적 정신의 창조주 아티즌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미학적 정신의 아티즌 숙련공이시다. 이 헬라어로 텍톤이라고 하죠. 우리는 뭐 목수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의가 광범합니다. 목수만이 아니라 돌을 깎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쇠를 깎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즉 예수님의 손에 주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자료를 삼아서 무엇인가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아티스트이죠.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아서 일과 직업에 관한 것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위기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지금 이 논문의 발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적 영성의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육신적 영성, incarnational spirituality이다. 성교학에서 명명하는 성육신적 모델은 일반적으로 상황화 또는 문화화의 개념과 관련되어 있지만 성육신적 모델,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적 모델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모방할 수는 없죠. 우리는 벌써 이미 육신을 지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그거는 우리가 모방할 수 있다는 거죠. 성육신적 모델은 육신화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성경적 개념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가 육신의 인간이 되셨다는 실제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성교에 육신화된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체적 존재, 즉 혼화된 몸이라는 의미에서 인간 본성의 실제에 기반을 두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체적 인간은 대리적 활동을 위해 운동 감각화된다. 따라서 육신적 모델은 육신적 대리라는 용어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스도가 그의 성육신을 통해 예시하셨고 인간이 그렇게 되도록 의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한 활동에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육신적 대리자이다.
그렇다면 기독교 영성은 본질적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된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육신적 대리의 방식이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는 이것은 물론 기독교인이 언급했던 말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이 헬라 철학자 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을 입었고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육신이라는 개념의 중요성은 특별히 탈육신이라는 엑스카네이션이라는 개념과 대조하여 강조될 수 있다. 탈육신이라는 용어는 사회철학자인 찰스 테일러의 Secular Age라는 책에서 서구 문화의 영적 삶의 지속적인 육체로부터의 해체, 그래서 점점 더 깊은 의미 있는 몸의 형태로 전달되지 않고 점점 더 머릿속으로 놓이게 되는 경향을 비판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테일러에 따르면 이 현상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기초한 기독교의 본질에 반하는 일탈이다. 성육신의 신앙으로서의 기독교는 탈육신에 얽힌 형태로 남아있는 한 본질적인 것, 즉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18세기와 19세기의 합리주의와 세속주의, 테일러가 명칭한 바와 같이 배타적 인본주의가 탈육신의 문제에 기여한 것이라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첨단 기술적 문화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의 삶은 사이버 공간, 가상현실, 그리고 인공지능 등의 디지털 기술 영역에 몰입되고 있고 얽혀 있다. 트랜스휴머니즘과 포스트휴머니즘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영역들의 위험은 인간 존재의 끔찍한 탈육신의 실제적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탈육화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실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삶을 본받기 위해서는 혼화된 몸으로서의 인간 본성의 실제에 근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육신적 대리자로 부름받음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실제는 선교적 목적을 암시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육신적 실존은 선교적 목적을 시사하고 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 개념의 본질이다. 따라서 선교적 교회의 가장 최고로 통합된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모델이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온전한 육신적 선교적 영성 모델이다. 아멘. 드라마는 나중에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